어, 여기 항아리네요? 네. 어. 이게 한 3년? 3년이요? 네, 만 한 3년쯤 됐습니다. 3년 전에 여기다가 그러면 뭘 묻어 놓으신 거예요? 김치. 김치? 네.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건 나도 모르겠고. 아, 그럼 한 번도 안 꺼내보신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안 뜯어봤어요. 지금 개봉박두? 예. 이야! 아, 어때요, 지금? 느낌이? 느낌이 그래, 안 좋아요. 농에서. 아! 냄새가 지금? 어! 세다! 아, 이거 홍탕이야, 홍탕! 식은 맛이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네, 갑시다. 아, 이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 홍탁, 홍탁! 색깔은 참 좋은데. 짜요? 네. 네. 아니,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러세요? 아!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배고픈데 뭐 저녁도 좀 때워야죠. 아, 내장 알보래. 알이 굉장히 많이 들었네. 손질하시는 게 아주 능숙하시네요. 민물이 있는 그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민물 손질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아, 어렸을 네. 때부터. 네. 잉어로는 또 뭘 해드실지 궁금한데요. 아까 캔 더덕도 들어간답니다. 자, 요로 하나 들어갑시다. 저녁 메뉴는 잉어찜. 가마솥 크기에 딱 맞는 찜기. 근데 좀 독특한데요? 이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아, 그거를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더덕을? 예. 야. 더덕이 너무 많고 큰한 게 뜨가지를 예? 한다. 근데 이걸 뭘 빠서 넣으시는 거예요? 예, 아까 산초 끄고 온 산초. 산초? 예, 산초 그걸 이래 이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오. 아, 예. 그 약간 향이 나는데요? 예. 온갖 게 다 들어갔죠. 뭐, 고추장, 액기스, 생강, 마늘. 좀 움직스러워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예. 느낌은? 양념이 속까지 배어들도록 시간을 주기로 하고요. 이 야밤에 어딜 가시는 거예요? 어휴, 이게 뭐예요? 여기 항아리네요? 네. 어. 이게 한 3년? 3년이요? 네, 만 한 3년쯤 됐습니다. 3년 전에 여기다가 그러면 뭘 묻어 놓으신 거예요? 김치. 김치? 네.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건 나도 모르겠고. 아, 그럼 한 번도 안 꺼내보신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안 뜯어봤어요. 지금 개봉박두? 예. 이야! 아, 어때요, 지금? 느낌이? 느낌이 그래, 안 좋아요. 농에서. 아! 냄새가 지금? 어! 세다! 아, 이거 홍탕이야, 홍탕! 식은 맛이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네, 갑시다. 아, 이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 홍탁, 홍탁! 색깔은 참 좋은데. 짜요? 네. 네. 아니,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러세요? 아! 어이, 그거, 제가, 저기 감 좀 하나 먹을게요. 어우, 이 맛을 잊고 싶어. 짜고 너무 농했어요. 오, 그건 제가 뱉은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나온 겁니다. 예. 뭐, 제 입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반응한 것 뿐이에요. 예.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김치 중에서 순위를 꼽자면 아래에서 1등. 묵은지는 조금만 열납니다. 아이고. 이건 이제 찌개 하시려는 거예요? 예, 묵은지 청국장. 청국장은 어디 있어요? 이게 청국장인가요? 아니, 청국장은 방에 있어요.
끓고 나면 내일 거거든요. 아, 처음부터 넣고 끓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된장하고 청국장은 네. 다 끓고 우려놓고 난 뒤에 네. 마지막에 얘가 한 스푼 끓이고 그래야 불을 끌 거예요. 청국장하고 된장에 있는 그 균이 그대로 살아있다 아닙니까? 오. 요거 언제 넣고 갑시다. 이틀 전 황토방에서 띄어 만든 청국장인데요. 잘 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예. 이렇게 이제 코가 질질한 게. 코가 질질하다고 표현하시는. 예. 예. 질질. 이거 하나? 이거 먹어봐야 예.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몸에 좋은 거예요. 엄마. 청국장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부담스럽지 않은. 예. 아주 그냥 고소하기만 하네요. 보통 이제 한 38도에서 한 40도, 45도 사이에서 이게 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만 이틀 지나다가 뜨면 냄새가 들라고 그래 지나면 좀 냄새가 좀 많이 나고 그래. 아, 고소하네. 이걸 이제 넣는다 이거죠? 네. 이유 없이 배가 자주 아팠고 약도 소용없던 시절 그때부터 자연이는 뭐든 직접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우와, 아니 저 잉어 산신령 같이 같았는데. 자태를 드러낸 잉어찜. 야, 이거 오래 기다려 잡은 보람이 있네요. 아, 어이구. 좋습니다.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야, 저 청국장. 묵은 김치를 넣은 청국장. 아, 윤택 씨, 아까 그 김치 맛은 잊었나 본데요. 자연이는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랍니다. 청국장도 만들어 드시고 네. 물론 맛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번거롭지 않으세요? 끓이는 재미도 있고 또 해보는 맛도 있고 뭐 오늘 해먹는 맛하고 또 내일 해먹는 맛이 또 틀리거든. 또 건강에도 좋고 뭐 청국장 다 좋은 거는 다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로 청국장 끓여 먹어요. 맛있어 죽겠네. 대 맛있게 잡수는 고맙네요. 응? 이거 아까 우리 가져온 네. 여기 이거 차로 한잔 끓여 먹어. 아, 바로 또 예. 끓이시는 거예요? 예. 야, 아낌없이 내놓으시는데요. 마지막에 영지버섯 차까지 마시면 속이 든든하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요리를 책으로 보고 배웠다는 자연인. 청국장은 맛있어서 죽을 정도의 맛이라면 거덕을 품은 잉어찜도 성공일까요? 이 양념장도 그 산초를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비린내를 진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산초가 막 또 사실 막 몸에도 좋고 또 잡기도 쉽고 비린내를. 아유 보글보글 끓어. 색깔이 아주 콜라네요. 콜라 아주 새까맣게. 완전히 약입니다. 야, 이거 진짜 약이네요, 네, 약. 예. 아, 오늘 참 약 많이 드십니다. 이 정도면 좀 영지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 많이 들어간 거죠.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몸에 좋아라고 많이 해놓은 거예요. 아유, 달다. 아우, 달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뵈면은, 아우, 이 반지가 아주 그냥 눈에 탁 띄어요. 역시 저 결혼 반지세요? 예, 막. 오. 그렇기 때문에 뭐 빼기도 싫고, 막 늘 끼고 다니지. 같이 살고 계신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늘 끼고 다니시는 거세요? 예. 내가 사벌을 재산을 잃을 적에도 집사람이 굉장히 만류를 했거든요. 그래 좀 내가 막 또 마음은 좀 이기적이고 또 고집스럽고 그런 편이 지금도 뭐 구애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막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사실상 막 이혼도 하고 뭐 여러 번 갈라지고 이랬을 텐데 참 그래 안 해주고 좀 믿어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지만 가장 잘한 건 아내를 만났던 일. 힘든 시절 그의 손을 잡아준 아내가 있어 지금껏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남매가. 남매? 예. 아. 딸도 자 며칠 있으면 결혼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아버지로서 그러면 딸의 손을 잡고 또 결혼식장에? 예, 가야죠. 아. 예, 가면 막 앞으로 뭐 서로 막 또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예. 아 그게 뭐 부모들 다 생각 아닙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예, 뭐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다고 자식들을 돌보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과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을 텐데 탈 없이 잘 자라준 고마움까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밤입니다. 산에 살면 할 일이 없어 밤이 길 것 같지만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다는데요. 어? 아니 뭘 갖고 들어오세요? 배에 따뜻하게 한번 떼가지고 조금 견디봐요. 어이, 이 뜨거운 걸 그냥 배에다가요. 요리 요리 이 뜨거워. 예, 예. 요리 있으 예, 요리 있으면 뗐다가 붙듯하면은 아 이렇게요. 예, 뜨거우면 빼고 예, 빼고 아, 이 장에도 굉장히 좋고 또 아. 허리가 아프면 허리도 되고 이게 청담 냄새는 아니죠? 담 냄새는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청담 냄새겠죠? 예, 청담 냄새. 발 냄새 안 납니다. 예. 이러면 따뜻하게 아, 좀 뜨거우면 예. 냈다가 예. 그냥 못 냈다 아, 뜨거워 아, 아버님 한번 이래 한번 저 한번 이게 배를 갖다 이게 많이 대고 이래 자고 나면은 예 네. 아침에 화장실 가기 그래 편하고 예 화장실부터 아, 먼저 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잠 운동이 활발히 예, 활발히 됩니까 건강을 챙기는 하루가 굉장히 바쁘시네요.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하고 일하고 밥 먹고 하는 시간이 있고 뭐 하루의 차이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항상 뭐 그런 게 막 산에 있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산에 살며 알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늦어진 요즘 아침 공기는 시리지만 하루가 짧아졌으니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지금 바위성이라 이 바위 위에는 저 푸른 저게 바위 위에서만 자라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바위선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보는데요.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아, 정말이지 귀한 건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는 걸까요? 나라 이놈아. 온통 장애물이지만 물러설 순 없는데요. 이게 이렇게 군락지가 많은 데는 참 이게 무안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 감히 캐가지고 우리가 먹기로는 참 너무 아깝고 너무 귀중한 게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귀한 것인 만큼 조금만 얻는데 다루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다시 밑에 다시 재생이 돼서 나고 뿌리 그냥 자르게 되면 완전히 죽어버려요. 자연은 곧 그의 삶의 터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알기에 욕심내지 않는데요.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험한 산행도 거뜬해질 만큼 산 사람이 다 됐습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거니까 그래 챙겨갑니다. 예. 와, 좋은 거 많이 캐셨네. 예, 오늘 한 개 만났습니다. 운동 삼아 올랐는데 이런 재미에 산을 찾고 또 찾게 되나 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만큼 분주한 그의 하루. 바위소는 깨끗하게 씻어 말린 뒤 차로 끓여 먹을 건데요. 따스한 겨울 햇살에 맡겨두기로 하고 또 할 일이 있답니다. 이거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여기 도라지가 여기 이게 도라지입니다. 왜? 네? 예, 이거요? 예, 이게 지금 도라지입니다. 오, 저는 그냥 무 신고 밟고 다녔는데 이게 예, 도라지예요? 이게 도라지입니다.
와, 딱 깊이 들어가 있다. 어허. 이 시원하게 생겼네. 우와! 이거야? 예, 도라지. 제육만 도라지. 아니, 도라지 이게 커요? 예, 여기 그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어. 이 뭐, 이상 쭈뼛이 나오네. 흙반 도라지판인데. 5년 전에 씨를 뿌려가지고. 네. 그래 해난 겁니다. 물 한 번 준 적 없고 비만 맞고 자랐는데 이 정도라니, 야, 자연이 고마울 수밖에 없겠네요. 도라지를 한꺼번에 많이 캔 이유가 있다는데요. 도라지 깍두기를 한번 담아볼까 싶습니다. 이게 무가 아니라 도라지인데 도라지로 깍두기를 담으시는 거예요? 예, 산에서 누리는 자, 예. 네, 특근이죠. 예. 그러니까 이래야지 사과 해먹으려고 하면 못 해먹죠. 아, 그러게요. 네. 마무리. 마무리. 이건 저 김장철에서만 볼 수 있었다는 그 어머님들의 알뜰한 그 손. 깍두기의 모습을 지금 띄고 있어요. 예, 네, 깍두기 같지. 도라지 깍두기. 예. 네. 이건 겉절인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네? 보십시오. 네. 아, 도라지 깍두기. 왜요? 응. 달고. 쌉싸물하고. 네. 맛있어요. 네. 매콤하면서. 네. 달콤하면서. 네. 내가 봐도 맛있겠다. 뭐 잘 익혀서 묵은김치 대신 맛있게 드시면 되겠네요. 아침 식사를 할 참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좀 밭이 있는데요? 예. 오. 예. 요거는 삼채. 삼채? 예. 이게 다 잎이 말랐는데요? 그 송잎이 예.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 저 살아있는? 예, 아직 살아... 퍼런 잎들만? 예. 이 세 가지 맛이 난다고 삼채거든요. 마늘 맛도 나고, 매운 맛도 나고, 또 단맛도 나고. 요거 조금만 합시다, 예. 또 다른. 다른 걸 또 염어 되니까. 이 방풍입니다. 방풍이요? 예, 예, 방풍 이거는 네. 먹으면은 이 중풍이 안 걸린대요. 아, 그래서 방풍이에요? 예, 그래서 방풍이, 예. 더덕처럼 이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예. 패문에 뿌리가 참 맛있어요. 아, 뿌리도, 잎도 먹고 뿌리도 예, 먹고? 뿌리도 맛있고, 예. 오. 올라갑시다. 예. 아침을 어떻게 드실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얼음물에다 이걸 씻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차가웠을 텐데. 우와. 아, 이렇게 차가운 물에다 이걸 씻고 그러세요? 와. 사생활이 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사세요? 저는 진짜, 어우, 이거. 됐어. 그 정도 씻으면 됩니다. 자, 이제 갑시다. 어디로 가요, 또? 이제 이거 찍어 먹어야지. 아, 이거 들고. 네. 으아, 손실. 요것도 좀 들어갑시다, 요거. 요, 요, 요. 요거요? 네. 깊은 산골에 살다 보면 매서운 추위와 얼음물 정도는 자연인에겐 익숙한 풍경이랍니다. 아이고, 이런 자, 또 좋은 장소가 있어요? 예, 좋은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식사하시는 예, 거예요? 예, 편안. 아침 식사. 아우, 야, 경치 좋다! 아이고. 네? 아침이다, 신선하네. 네. 그나저나, 뭘 만드시려고 절구까지 동원하셨을까요? 힘드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찍어 보십시오. 네. 거의 기계적이죠? 공장 같잖아요, 공장. 예, 아주 귀한 곰보배추 요소. 곰보배추 요소요? 예. 뭘 만드실지 궁금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다가 이제 이거 이어가지고 아~ 썰면은 아~ 예. 이러면 이제 효소도 살아있고 막 모든 게 다 살아있어가지고 면포에다가 짤 겁니다. 네. 이게다가 아~ 면포에다가 네.
네. 이게 손이 깨끗하거든요. 네. 이거만 해도 아침에 막 온기 보충 다 됩니다. 야, 이거 완전 녹즙이네요. 예. 이렇게 매일 채소 종류만 다르게 넣어 먹는다는 자연인. 건강한 아침 식사.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 아, 맛있다. 달달하니 저 맛도 있고 독특한 향도 있고. 예. 예, 그 녹색 식물의 그 아주 신선함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완전히 그냥 예. 풀을 생즙을 그대로 먹는 거하고 똑같다. 생즙. 예. 그치, 생즙. 예, 예. 게다가 저 이렇게 농축액도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예. 기관지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데 좋기 때문에 어. 겨울에 참 좋아요. 예. 야, 이거 참 매력 있는데요. 예. 이거 좀, 좀 아껴 마시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커피 가루인가요? 귀한 겁니다. 이 질경이. 질경이. 씨앗. 씨앗. 예. 이걸 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예. 그냥 먹어요? 예. 그냥 먹어가지고 물을 마셔보십시오. 입에 넣어요? 예. 어쩐지 아침밥보다는 두 분 다 약을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요? 아니, 그냥 마시면 됩니다. 아, 고소하면서도 막 이에 막 끼는데요? 예, 네, 아주 폭이 좋습니다. 커피 맛도 나고 고소한 깨 맛도 나고. 네, 이게 어. 절구에다 싹 깔아가지고 네. 그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질경이 씨앗을 볶아서 왜 드시는 거예요? 대장하고 장에 이 최고로 좋은 맹약이랍니다. 예. 왜 물을 많이 먹으라 하냐면은 예. 네. 이게 한 숟가락이 다섯 숟가락, 열 숟가락이 불어난대요. 불어나요? 예, 불어나면서 아이고야. 네. 전부 이 대장을 씻어낸대요. 그 정도로 좋답니다. 우리는 풀이라 하지만은 네. 사실 내가 보면 약입니다. 그냥 풀이 예, 아니라 약? 풀이 아니에요. 약이, 네. 약으로 생각하고 먹으면은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풀 한 폭이라도 또 귀하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만 차려 먹을 수 있는 아침, 그가 건강해진 비결 중 하나랍니다.